안녕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 저는 오늘 아유타야 선셋 투어를 가는 날이기 때문에 사원에 갈 거거든요. 긴팔 긴바지 챙겨 입어줬고요. 어깨 보이면 안 되고 또 반바지는 안 돼서 그냥 안전하고 또 피부가 타지 않게. 짠! 그리고 어제 산 반지 너무 예쁘죠? 또 사고 싶어. 원래 제가 반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투어는 이제 아송역 로빈슨 백화점 앞에서 이제 모여서 사람들이랑 같이 출발한다고 하는데 투어 시작은 2시 30분으로 아주 괜찮은 오후이기 때문에 늦잠꾸러기인 저에게도 나쁘지 않은 투어였고요. 이찻길 투어 또 가고 싶었는데 시작이 7시 20분인가 그렇더라고요. 늦잠꾸러기인 저에게는 좀 힘든 인종이라 고민 좀 해보고 있고, 그렇다면 함께 떠나 봅시다. 안녕. 재밌게 다녀와 볼게요. 그럼 만남의 장소에서 만나요. 안녕.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감사해요. 날씨 너무 좋아서 기분 좋아요. 와, 참새다. 우리 저 새만 보다가 참새 보니까 반갑냐. 오, 여기 연꽃인가요? 너무 예쁘게 자라가지고 같이 보고 싶어서 켰는데, 이야 진짜 예쁜데? 색깔이 영롱해. 더 행복한 2024년 되길 바랍니다. 원래 이 잉어를 보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잉어가 엄청 오래 산대요. 하이! 꺄꺄꺄! 좋아. 오늘의 구름 한점 없는 날씨 아주 좋아요. 잉글리시로 바꾸고요. 그리고 지금 아송역에 가고 있기 때문에 도착할역을 선택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저는 QR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QR. 그리고 결제해주면 됩니다. QR 결제가 완료되면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데 그냥 이 카드를 가지고 갔다가 한국이랑 똑같이 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차가 오면 다 줍니다. 자, 다 쓴 카드는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끝! 맥도날드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 맥도날드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여기는 서머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맥날을 찾으러 가보자. 찾았지롱! 그치만 저는 오늘 일찍 왔으니까 ISTJ 또 30분 정도 일찍 온 관계로 카페를 들렸다가 일로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예쁜 카페를 좀 찾아봤는데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바로 옆에 탐앤탐스가 있어서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김없이는 아닌데 여기는 단거 먹었는데 요즘에. 어쨌든 가격은 90바트, 한국 돈으로는 3,500원 정도 한답니다. 카페 뷰는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 공부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제 저는 투어 시간이 다 돼서 투어 촬영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 뭐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사디카. 저는 투어 버스를 탔고요. 이걸 타고
1시간 동안 이동해서 아유타야로 간다고 합니다. 전 가는 동안 오늘 올릴 유튜브 썸네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거는 별명이에요. 대국 사람은 모두 다 닉네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원래 이름은 좀 길어요. 저의 부모 만들어주신 이름은 꼬라탐 우동솜입니다. 꼬라탐 우동솜. 이 정도 이름은 친한 친구 아니라면 기억을 잘못해요. 그러니까 건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아유티 아토시 이 나라의 옛날 수도예요. 방콕은 나라의 네 번째 수도예요. 왓 야이 차이 몽콘 사원 왓은 철이라는 뜻이에요. 내리자마자 이거를 주셨는데 이거 제가 첫날에 먹은 그 빨간색 국물 생각나세요? 타이 누들 수프? 그 위에 있던 풀떼기 냄새인데 가보겠어요. 보면 이렇게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매합니다. 저는 티켓을 샀고 가격은 20바트로 한국 돈으로 한 800원 정도입니다. 망고 나무는 자연적으로 재배를 하면 이렇게 놓고 커요. 망고나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처님이 자는 모습 아니다. 네, 자는 모습이래요. 쉬는 거. 돌아가신 모습은 두 손을 베고 있다고 해요. 여기는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다시 짓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인도에 잡았어요. 25% 정도는 중국에 잡았습니다. 여기 원래 아까 보여주신 그 핸드폰 속에 있는 사진에 불상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걸 가져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 불상을 이제 추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뾰족한 게 아유타야 스타일의 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원래 탑은 둥글둥글하고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데 여기 아유타야의 이 사원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기로 올라갈 것입니다. 유튜버? 아, 그냥 춤. 네. 여기서 사진 찍고 가이드님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시는데 여기 진짜 관광객들이 많고 그리고 한국인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투어 신청하는 어플이 한국 사이트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근데 오. 여기 간부가 있지? 아, 기도하는 곳이네. 아닌가? 다 올라오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오. 예,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올라오면 경치가 꽤 좋습니다. 아까 왼쪽 길이랑 오른쪽 길 어디로 올라갈지 좀 고민했는데 올라가가지고 한 바퀴 돌면 똑같아요. 나가는 길에 엄청 무서워 보이는 강아지. 맘마? 멍멍아. 맘마 줄까? 아직 산책 갈까? 여기 사원의 화장실은 한번 들어갈 때 5바트를 내야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하이 하이. 나는 간다. 저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납니다. 다음 투어 장소로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안녕. 코끼리를 보러 왔는데요. 코끼리를 타보려고 합니다. 코끼리를 타는 금액은 200바트이고 한국 돈으로는 약 7,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가 엄청 커요. 먹이를 주면 먹어요. 코로 받아서. 진짜 노래 같은데? 코끼리 아저씨. 오, 와우. 제가 지금 가이드님한테 그 밥 시간이냐고 여쭤봤더니 코끼리들은 하루 종일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먹고 있대요. 이거 롯데월드보다 무서워요. 음식 웃기거든요? 저 이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거 왜 이렇게 합성그냐. 웃기다. 해가 지는 느낌이라서 더 예쁜데요? 짠! 이거를 복사했습니다. 근데 안에서는 달라요. 이렇게 지하층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방. 여기서 사진 찍을 때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꼭 앉아서 사진을 찍기를. 저기 다람쥐 씨. 저
송설모 씨인 것 같기도. 와. 오. 진짜 여러분 여기 진짜 아름다워요. 근데 아, 몇 분 구경 못 하는 게 아쉽다. 이거 투어로 오니까 한 15분 정도밖에 구경 시간이 없어요. 아, 이게 눈으로 보면 진짜 웅장하거든요. 여기 옛날에는 물이 찼었다고 해요. 해일이 많이 왔었다고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는 것들이 많은 거래요. 전자하기 때문에 열심히 셀프로 사진을 남겨야 됩니다. 좋군. 이거 받았어요. 가이드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쌀과자 같은데. 한국말로 카오뎀입니다. 카오뎀. 카오는 쌀. 뱀이세요. 아, 찰밥이에요. 찹쌀입니다. 찰밥 튀긴 거. 만드는 거. 이제 배 타러 가는데 여기 지역에는 쌀이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누룽지처럼 이렇게 눌러서 만드는 건데 이제는 잘 팔려서 매일매일 만든다고 합니다. 원래 남는 밥으로 만드는 그런 음식이라고 해요. 여기는 마지막 코스인 보트를 타는 곳입니다. 여기서 보트를 타면서 밥을 먹을 건데 강아지가 눈 뜨고 자는. 저 배를 탈 겁니다. 오, 예쁘다. 밥입니다. 오,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라임을 뿌려가지고 먹겠습니다. 오, 손맛, 손맛. 여기 옥탑에 올라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오! 와! 해가 지고 있는데 엄청 예쁩니다. 이런 느낌? 여기는 엄청 누구였더라? 누군가의 별장이라고 해요. 엄청 유명한 분이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와. 여기가 오늘의 투어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많이 찍으라고 내려주셔가지고 예쁘지요? 오늘 하루 종일 저를 따라 투어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저희 아주 많이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널 사랑했었던 나도 이제는 뒤돌아서자마자 네가 보고 싶어 이 생각들도 오늘까지만 이제는요 온 세상이 진 줄만 알았던 내 데뷔 날에 네가 집 앞으로 왔던 날 둘이 웃으며 케이크 풀고서 열을 받지 네가 써준 편지 한 줄 성공하자 그 한마디에 종일 노래 만들었잖아 근데 그게 내 잘못 시작이었지 너를 외롭게 했던 매일 난 기다림을 줬고 작업이 안 된다면서 가끔 너를 탓했었어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면 넌 전화 끊었어 이 시사 시작은 너였는데 중요한 걸 잊고 너한테 난 그랬어 너도 중요한 게 있고 그게 나한테 난 그랬어 진짜 미안해 전부 미안해 너 떠나갈 이유 그게 다 지워지면 좋겠어 마음속과 까만 머릿속에서 네가 내 곁에 머물렀을 때 사랑한다 충분히 다 말해놓을걸 쉬운 한마디 못했어 그리고서 널 충분히 안아 놓을걸 말 안 해도 너와 손을 잡고 길을 걸을 때 그 손을 조금 꼭 잡아줬을걸 하지 못한 예쁜 말을 꺼내놨을 부서져버린 내 심장과 너로 가득 찬 내 머리에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을 거야 무거워져버린 어깨 너로 가득 찬 내 심장과 어지럽기만 한 머릿속은 내일이면 정리가 다 될 거야 너를 안겨줘 눈의 품에 더는 내가 나를 잃지 않도록 눈을 맞춰줄래 격속에 쳐다본다면서 끼워준 반지 아직까지 내 몸에 있어 네가 내 곁에 머물렀을 때 사랑한다 충분히 다 말해놓을걸 쉬운 한마디 못했어 그리고서 널 충분히 안아 놓을걸 말 안 해도 너와 손을 잡고 길을 걸을 때 그 손을 조금 꼭 잡아줬을걸 하지 못한 예쁜 말을 꺼내놨을 부서져버린 내 심장과